꽤 디테일한 묘사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 집 청소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트룸에 혼자 사시는 고인이 12월 말일에 돌아가시고 설 뒤에 발견돼서 부패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 온도는 높이 올리시고 사체 옆에 난로가 있어서 부패가 심해 온몸에 푸른 수포가 꽉 차서 만지면 터질 정도였어요. 발견은 동생분이 연락이 없는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 119에 신고해서 문을 따보니 이렇게 발견되었죠. 1층이라 냄새가 심했을 터인데 5층짜리 원룸에서 신고도 없었고 이웃간에 참. 고인은 정성스레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고 가족들의 부탁으로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여름이 아니라 구더기는 없어서 최고로 힘든 작업은 아니지만 부패의 정도가 심해서 냄새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직원들끼리 알바삼아 하는 일거리인데 저와 용역사무실에서 남자 청소 인력 두 명을 불러서 했습니다. 용역분들에겐 칼부림 난 집이라 피와 냄새가 심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하면 12시까지 가능하다 하니 좋아하시더군요. 집 안에서 계약서와 앨범만 꺼내고 다 버려달라는 가족의 말씀으로 싹 다 버렸습니다. LCD TV며 양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컴퓨터, 액박 360 등등 다 내다가 버리는데 밖에서는 중고를 가져가는 분들끼리 서로 가져간다고 싸우고 피 묻은 이불이며 옷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겠다며 의료용 쓰레기봉투까지 뒤지고 계시고 용역들은 구석구석 담배와 동전 챙기기 바쁘더군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데 초치는 것 같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피 범벅에 톡을 젖 삭은 시체의 냄새 나는 장판까지 재활용하신다고 가져가시더군요. 1시에 일이 끝나고 목욕하시라고 용역분들 9만원씩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가 크레졸로 소독을 하는데 장판 사이로 피와 오물이 스며들어가서 시멘트 바닥에 공구리 갈아내어 다시 시멘트를 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1층 투룸 가격이 2천에 월 34만원인데 이런 집은 일반 사람들이 살기 힘들죠. 기표고 살기가 조금 힘듭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서 방 빼기도 힘들고 이런 집은 빨리 사람이 들어와서 사라져야 냄새도 없어지고 소문도 가라앉습니다. 부동산에서는 1년간 방세 안 내고 살아달라는 부탁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집이 이 동네에서 한 달에 두 건 이상은 꼭 나오니 제가 평생 이 직장을 가지고 산다면 대한민국에서 집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원룸 밀집 지역이라 1월에 3건, 12월에는 자살만 두 건이 나왔습니다. 동네는 지역을 딱 말하기는 그렇고 경기도이며 수원 아래이고 평택 위 동네입니다. 보수는 충분하지만 하던 일이 좋지 이런 일은 별로 안 하고 싶었습니다. 무섭거나 귀신이 보이지도 않거니와 거부 반응은 전혀 없으나 2, 3일간 사체 냄새가 떨어지질 않더군요. 고인분의 마지막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드렸으니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고 남은 가족들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